소프트맥스와 SPM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퀴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평행들을 좀 바꾼다고 했을 때 현재 다 뭐예요? 다 제로, Y0가 정답이라고 할 때 다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세 가지 샘플이다. 로스는 제로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YI가 제로라고 할 때 하지만 완전한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의 경우와 SBM의 경우 도출되는 로스 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을 마이너스 200으로 둘 다 바꿔준다고 하면 이 세 번째 샘플의 로스 값이 소프트맥스와 SBM의 경우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요? 충분히 생각을 해보셨다고 보고 SBM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죠. 어차피 뭐 마이너스 100이 되든 마이너스 200이 되든 맥스로 구하는 거니까 제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 맥스를 쓰게 되면 값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10과 마이너스 100 간의 간격보다는 10과 마이너스 200 간의 간격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로그, 익스포네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확률값도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소프트 맥스가 SBM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